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채소는 점심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. 얼마나 신선해요.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점심도 다양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쓴다는 주인장. 혹시 점심도?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반찬 가짓수. 실속 없는 반찬들로 가짓수만 채운 게 아니에요. 반찬 퀄리티 또한 업그레이드. 진짜 맛있겠어요. 직접 농사지은 얼갈이 배추로 만든 겉절이부터 가지찜, 그리고 밥 반찬으로 인기 소시지 볶음과 에그 스크럼블. 재료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끓이는 청국장까지. 여기에 메인 디시급으로 즐기는 갈비찜과 수제 치킨. 갈비찜이요? 한식, 중식, 양식 없는 게 없다. 치킨. 하나 둘 커다란 상위에 올라 한 상 가득 채우는 음식 가짓수만 무려 20가지 이상. 상다리 괜찮아요? 오늘 점심 뭐 먹지? 고민하던 손님들 총출동! 와.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식 맛볼 수 있으니 입맛대로 골라 담다 보면 음식 고봉 쌓기는 기본! 아유, 여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? 손님들 커다란 접시 빈틈없이 담아온 음식 집중 공격하며 본격적으로 먹방 스타트! 반찬이 가짓수가 제가 어림잡아 봤을 때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치킨도 있고 갈비도 있고 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밑반찬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7,000원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. 와. 단돈 7,000원에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. 그중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특별한 인기 메뉴가 있답니다. 그 이름도 영롱한 치킨. 여자도 이거 먹으면 치킨집 안 나요. 네? 치킨집 안 간다고. 가격대 그 7,000원 주고 이거 한식 뷔페에서 다른 치킨집 가서 먹어도 이제 많이 못 먹잖아요. 맞아요. 이런 치킨 가게에서 하는 건 더 맛있어요. 그래? 네. 매일 10kg 이상의 달걀 밀가루 반죽에 하루 동안 숙성한 후 깨끗한 기름에 투결하면 겉은 바삭, 속은 촉촉함이 제대로 살아있는 주인장도 수제 치킨 완성! 치킨에 이어 손님들 입맛 저격한 또 다른 인기 메뉴! 바로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갈비 찜찜찜! 손님들 마음도 제대로 찜! 뼈에 찰싹부터 떨어질 생각 없던 질긴 갈비찜은 잊으세요! 두둑하게 붙은 살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아내리는 갈비찜! 7,000원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갈비찜과 치킨까지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으니 배부를 때까지 절대 젓가락 놓지 않을 겁니다! 아침에는 2,000원, 점심에 7,000원. 집세면 해 먹으려면 불편한데 여기 와서 먹으면 가격도 싸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다들 힘드신데 단돈 7,000원으로 정말 잘 먹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